안녕하세요. 모아 가드닝입니다. 20 하이큐 보항에 베타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는 남쪽 창가라서 햇살이 잘 들어와요. 여기에 부상수초를 키워보고 싶은데, 부상수초 예전에 키워봤더니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부상수초는 조명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조명을 안 쓰고 있어서, 또 그리고 외부에서 수초를 가지고 오면 달팽이도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부상수초보다 집에 있는 식물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보통은 스킨답서스를 넣어주면은 숨을 것도 되고 베타가 침대로 쓰고 해서 좋은데 그거보다 동글동글 잎사귀를 가진 수박페페와 워터코인을 한번 띄워봤는데 예뻐요. 수박페페는 넣어준 지좀 돼서 뿌리가 나왔어요. 여기 뿌리 나온 자리에 새순도 나올 건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워터코인은 며칠 전에 잘라줬기 때문에 아직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화분에 있는 워터코인 잎을 잘라서 넣어주면 되는데 워터코인은 원래 수초로도 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키워봤는데, 그렇게 키웠더니 잎사귀가 많이 안 나고 길게 줄기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 위에 띄워줘도,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